아까 제가 이제 내용을 상기하려고 화장실 가서 몰래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챕터에 단점을 얘기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야 너 무슨 얘기하냐 왜 그래 막 이랬는데 단점 뭐라고 그랬어? 단점이 아 기억이 안 나요. 기억 안 나. 나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슈팅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만날지 네, 몰라요. 뭐야? 밥. 봉밥이. 아니 봉밥이 하체가 좋아졌네? 봉밥 안녕. 봉밥이 축구 잘할 하체다. 아니 운동 한 달이잖아. 봉밥 해. 뭐야? 자, 뭐 여기 있으면 되나 내가? 비켜줘. 자연스럽게 여기 가운데로 가 계시네. 근데 뭉바비가 왜 정 가운데로 가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 가 있는데? 어떻게 다 들어온 거죠? 네! 자, 일단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왜? 김재환 선수. 네, 입대 준비 잘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하다가 좀 가을 겨울쯤에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너무 빠르게 시간이 와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가야지. 의무니까. 벌써? 잠깐 봤는데 제가 아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선수가 한 명 줍니다 또. 그러면은 이거 이제 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17명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일단은 한 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명의 선수를 진짜요? 보충해야죠. 봉밥이 축구단이긴 했어. 그냥 두지 않고. 그럼요. 채워 충원을 하는군요. 예, 네, 충원합니다. 잠깐만.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뭉밥이 왜 이렇게 몸풀어? 얘? 오늘 많이 나서네. 얘. 같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체자가 바로 생깁니까? 나가면 바로 채웁니다. 숨도 안 쉬죠. 그럼 맞아요. 누군가 비면은 바로 채워져요. 야, 그러면은 오늘 뭐 좀 테스트 받을 선수가 옵니까? 오죠. 오늘 바로 옵니다. 바로 온다고 이렇게? 바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어디 있어? 서운하게? 자, 오늘 테스트 받을 선수 나와 주십시오. 테스트 받을 선수. 첫날부터 지각이면 얼마야 지각이? 진짜요? 나와주세요. 야, 가만히 좀 있어. 봉밥아. 봉밥이야, 좀 들어가 있어. 데리고 와, 봉밥아. 벗기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좀 벗겨줄게요. 뭘 벗겨? 뭐야? 봉밥이? 잠깐만. 누구야? 안녕하세요. 이번에 독일에서 또 뵙고 또 이번에 한국에서 또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독일에서 그렇죠. 마인츠에서 만난 이후에 3개월 만에 이재성 선수와 재회하게 됐고요. 네, 진짜 뭉찬 촬영 이후로 9경기 무패행진은 다 달성하고 이제 분데스리가 잔류를 잔류 정도가 아니라 성적이 좋아, 지금.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맞아요, 예. 엄청 기세가 좀 있는데. 그리고 국가대표 A매치 와가지고 팀의 부주장으로 뽑히고. 난리예요, 지금 아주. 형이랑 겹쳐. 그러네.
폭도 부주장이잖아요. 미친 스펙이다. 대박이다. 대표팀 부주장. 예, 아,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부주장. 예. 프로 선수들 처음으로 부주장을 하게 됐는데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고 저와 이제 김진우 선수 이제 9위 라인이 이제 주장단에 함께 하게 됐는데 네. 더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흥민이와 진우 선수 얘기를 많이 하면서 팀을 좀 그래도 잘 이끌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 우리 이재성 선수랑 얘기하고 있다 보면 옆에 대훈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그때 너무 닮은꼴이라 그러고 그렇죠. 또 따지고 보니까 나이도 같아가지고. 야,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진짜 닮았어. 느낌 비슷해. 느낌이 비슷해요. 말처럼.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이제 대훈이 살아남았냐. 네, 좀 걱정됐거든요. 그렇죠. 걱정됐는데 또 이렇게 살아남아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선수들이 약간 변화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시네요. 네네. 예, 대폭 물갈이가 됐습니다 지금. 예. 저번에 봤을 때도 새로운 멤버들이 좋네. 새로운 멤버들이 좋아. 처음 본 선수인데 이게 개인 능력들이 좋네. 오, 미리. 잘한다, 이거. 서하이 씨, 오, 이렇게 쓰다네. 저분이 좀 그래도 눈에 띄네. 아, 대훈이 뛰고 있었구나. 대훈아, 커트를 야, 잘 해놓고. 아, 대훈이 좀 더 내가 스폰좀 시켜야겠다. 눈에 띄는 선수라든가 혹시 너 알만한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주장. 양준범 네, 알아요? 방송 나온 거 봤는데 막내 어린인데 뒤에서 리딩을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네. 그런 게 그래, 팀에 그래. 중요하거든요. 눈에 띄는 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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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범은 눈에 띄고. 네, 잘하고 있는 거 같고. 네. 네, 한승우님도. 아, 한승우! 네. 오, 야, 승우! 네. 컨트롤도 너무 잘하시고 패스도 잘 찔러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한승우는 2대1 경쟁자인데 2대1보다 한승우가 눈에 띄는군요. 확실히 미드필더를 봐주시네요. 녹화해야겠다. 그리고 저 김진짜님. 아, 예. 네. 아, 김진짜. 네, 항상 그 유튜브에서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저 분석도 해주시는 거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국대가 보는 유튜브야. 대박이다. 국대가 보는 매미킴은 안 보시나? 매미킴. 와, 대박이다. 조회수 오르겠다. 김진자 선수의 분석이 어떻게 정확했습니까? 너무 정확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모습도 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도 봤어요. 어머. 김진자 선수 어떻게 분석을 했길래 그래요? 많이들 얘기하는 그 언성 히어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지만 정말 정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성 선수가 경기장에서 보이는 그런 잘 안 보이지만 너무 중요한 것들을 많이 알리고 싶다는 그런 콕콕 집어서 그걸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운동장 나가서 이재성 선수 플레이도 따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제가 이제 내용을 상기하려고 화장실 가서 몰래 한번 다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 챕터에 단점을 얘기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야 너 무슨 얘기하냐 왜 그래 막 이랬는데 다행히 너무너무 좋게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 지어가지고 단점 뭐라고 그랬어? 단점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뭘 기억이 기억 안 나. 나 몰라요. 지금 당장 틀어본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슈팅이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뿅. 아니 이재성 선수 혹시 봤으면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라 그러던가요? 단점이? 단점은 기억 안 나고 네. 장점만. 야. 너무 또 재밌게 또 표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착해. 예,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예. 혹시 저 이재성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요, 그래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진짜. 오늘만 하고 가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스트니까 테스트 보고 또 좋으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네. 테스트 받으러 온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 많이 짠 가고 여기 오겠다고요? 네? 많이 짠 가고. 입술이 많이 떨리네. 입술이 많이 떨리네. 또 아니 뭐 그 단기 임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시즌별 임대. 그렇지. 비시즌은 여기가 있고. 시즌, 쉬는 시간이니까. 네. 야, 들어올 맘이. 야, 재환이 지금 표정 안 좋아. 곽범 질문 있어. 곽범 있네. 질문 있어. 저희 그 오늘 그 양 주장님 필두로 네. 저희가 K리그 관람을 갑니다. 저녁에. 실제 프로 축구를 조금 관람을 하고 저렇게 한번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가는데 혹시 재성 선수 시간 되시면 오늘 7시까지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잘 구조를 아시잖아요.
주차장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좋다. 이게 저희가 할 테니까. 네, 저희가 할 테니까. 그 주장께서 네. 엄마 카드로 네. 결제를 다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10만 원 넘어가면 엄마 허락을 맡아야 돼요. 엄마 카드로 이번에. 네. 진짜 갈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 지금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네. 네,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래. 야, 와,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진짜. 진짜 정말 신기하다. 99만 앞에 그 뒤에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 바깥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질문 없어요? 대훈이가 총무로서 질문하는 있다. 아, 총무. 네. 총무로서 질문. 네. 그 대표팀하고 마인츠에서 어떤 벌금 제도가 되어져 있는지. 사실 저희가 반발이 많아요. 막 비싸다. 좀 이거는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왜 벌금 내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반발이 많아서 어떤지 좀 들어보고서 그걸 좀 적용시키면 좋지 않을까. 마인츠도 그렇고 대표팀 안에서도 총무가 다 있고. 오, 야, 이때잖아. 너 아주 중요한 역할이야. 보통 회비도 있고, 네. 새로운 선수는 좀 더 가입비식으로 더 많이 걷어야 되고요. 캡틴 달면 또 돈 내야 되고. 아, 캡틴 달면 돈. 첫 골 넣으면 또 기분 좋으니까 또 더 내야 되고. 아, 골 넣었는데. 이게 버는 게 다르니까 씀씀이가 다르다. 우리 받을 생각부터 하는데. 골 안 넣겠다 아무도. 진짜 있구나 그런 게. 벌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지각하면 당연히 벌금이 있고요.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네. 얼마예요? 그게 분당으로 돼가지고. 아, 분당이래. 분당 얼마예요? 네, 100유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유로? 100유로면 얼마야? 13만 원. 13만 원. 15만 원, 15만 원. 분당. 분당. 우리 분당 1분의 만 원이 만 원입니다. 야, 더 심하다, 야. 벌금을 모아서 어떻게 쓰세요? 뭐 이제 단체 회식할 때 쓰거나 예를 들면 스태프님들 뭐 네. 식사하실 때 더 보태주거나. 너무 좋아. 아니, 어, 재환이. 곧 팀을 나가는 선수한테도 그렇게 돈을 받나요? 곧 팀에서 방출이 결정이 된. 곧 나가는데 오늘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벌금도 다 내야죠. 명쾌하다. 솔로몬이다. 명쾌하다. 솔로몬이야. 오늘 안 될 거야. 이재성 솔로몬. 오늘 안 될 거야. 맞네. 맞네. 제대로 하네. 네. 어,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비시즌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재성 선수가 국내에 있으면서 좀 쉬는 시간인데 마침 요 시간에 입단 테스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네, 본인 생각은 이제 시즌 중에는 독일 가고 비시즌에는 이제 뭉치한 어쩌다 뉴벤져스로 뛸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근데 비시즌에 국대 선수들도 조기 축구 많이 뛰어. 그러죠. 진짜 영광이다. 아, 그럼 오늘 저 뛰는 거예요? 이재성 선수? 네, 저 오늘 띠로 나왔고요. 오! 경기를 같이 하신다고? 우리랑? 우리 팀으로? 와, 대박이야. 지금 쉬어야 될 텐데. 또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딱 오늘부터 딱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딱 마침. 아니, 같이 뛰고 같이 손잡고 축구 보러 가고 끝나고 감자탕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사우나도 가고 네. 회식도 하고 치맥 야,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훈련도 좀 오늘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 네, 오늘도 훈련을 준비했고요. 예. 훈련도 받는 거야? 와, 대박. 아, 원포인트 레스. 와, 국대 훈련. 제가 이번에 경기하는 걸 방송으로 봤는데 이제 너무 경기력은 많이 전보다 많이 올라와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호흡을 맞춘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서로 패스를 할 때 조금 미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선수들이 아무래도 네, 팀워크가 안 맞다 보니까 개인 기량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번번이 좀 잘립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누가 오른쪽으로 아, 네. 패스 미스. 기존에 뛰던 선수가 6명이고 나머지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게 좀 조직력이 쌓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호흡이 안 맞으면 확실히 미스가 나나 봐. 패스를 잘해도 맞죠? 패스 정확도나 빌드업 할 때 수비 사이사이로 패스 넣는 그런 훈련들을 한번 좀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필요한 훈련이다. 네. 좋습니다. 잘 배워가야겠다 오늘. 그래서 이제 해보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알려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남일 코치님 그러면 수비 해주시고. 내가 좀 남일이가 해주고. 네. 야, 와, 긍정적이. 남일 화이팅. 진짜. 뭐 스트라이커가 돼도 될 것 같은데 스트라이커. 예. 재성 선수랑 같이 옆에서 같이 대훈이가 한번 먼저 호흡 맞춰 대훈이랑 같이 오케이. 어 뭐야 이재성 둘이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에 수비 한 분이 들어가시고 양쪽에 두 명씩 공격이 서가지고 서로 이렇게 패스하면서 이제 코치님을 피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경기예요. 패스로요? 네, 패스로. 그냥 이렇게 주는 척 하면서 빨리 주면 주는 척 하면서 빨리 주면 공간이 나오겠죠.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보통 경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수비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는 연습인 겁니다. 오. 아. 야. 빠른 템포로 넘. 경기 넘. 한번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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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공 정도겠지. 세현 전야. 그게 내가 한번 잡으면 내가 이렇게 차는 타이밍이 늦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원터치가 더 좋을 것 같아. 예. 조용히. 터치 수가 많아지면 우리 편이 좀 더 시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최대한 빠른 템포로 주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바로 바로. 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나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한 발짝 한 번. 아야, 말려 말려. 야, 말려. 아, 지금 말려야 될 것 같은데. 말려야 돼, 말려. 말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알았어, 알았어. 불만이 많으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해봐봐. 오, 안 감독님. 어? 직접 나오셨어. 아, 이거 제안 안 되면 나 계속. 수비해, 못... 수비해, 빨리 말하지 말고. 이진 선수가 하라는 거 하라고. 아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지금 이거. 그게 수비 훈련이지, 그러면. 야, 볼이 줘봐봐. 너 그럼 안 올 거야? 안 온 패스 들어가는데? 아이, 진짜. 완전 삐진 표정, 완전 삐진 표정. 패스 왔어. 여기 안 올 거야? 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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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갔어. 안 갈 거야?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예상되는 요요 테스트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라고? 가야지. 자연스럽게 시작됐다. 자, 빨리 수비해봐, 나미리. 오! 2002년 눈빛 나왔다. 승부욕 생기셨다, 승부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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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공격수와 전설의 수비수. 오! 근데 이거. 재밌다! 그 2002 기싸움. 진공청소기 화이팅! 진공청소기 화이팅! 김남일 화이팅! 와! 와! 그래서 빨리 와야지. 빨리 와야지. 우리 볼 가면 또 수비. 아, 잠깐만. 네. 네. 이거 공격 훈련이잖아. 공격 수비 다 하는 거지. 왜 나한테 그래? 재성이 갖고 왔는데. 수비도 했어요. 수비 훈련이죠? 공격 수비 같이 하는 거. 원래 그럼. 축구는 공수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럼. 김남일 화이팅! 진공청소기 화이팅! 진공청소기 화이팅! 청소기 꺼졌어! 아니, 잠깐만! 청소기 바로 꺼졌어! 아니. 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빨리. 아이고, 야, 빨리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접근할 때. 우리 맨날 가면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가야 되구나. 아, 이렇게까지. 진짜 빠르다, 근데. 와, 다르다. 엄청 빠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패스를, 타이밍을 찾는 거예요. 이 훈련이 패스를 타이밍을 찾는. 아, 오케이. 패스 타이밍. 알겠죠?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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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김남일 화이팅! 코치님 태클 멋있었어요. 아, 그럼 이제 한번 수비 한번. 수비 한번 하고.
너무 힘드니까 한 명이 받는 걸로 해가지고. 범석아, 범석이 하고. 야, 진지하고 범이 나와봐봐. 네? 예? 예? 저... 보여줘, 한번 범이. 한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자신 있게, 자신 있게. 오케이. 파이팅! 가! 야, 스톱, 스톱, 야. 야, 니네 둘이 문제가 뭔지 알아? 남의질 놔봐봐. 여기서 패스하는데 D급지 다 붙이고. 야, 이게 무슨 축구야. 야, 계속 움직여야지. 움직이고 걸렸다가 갔다가 다시 가고 또 움직이고. 걸렸다가 갔다가 다시 가고 또 움직이고. 갔다가 주고. 와. 와. 역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이렇게 수비를 일단 이동을 시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 이동을 시키는 게. 이동을 시키면 그 공간이 나니까 그때 타이밍이 났을 때 패스를 넣는 게 이번 훈련의 목적이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팁 알려드리면 좀 더 넓게 서도 돼요. 그래야지 수비가 좀 더 힘드니까. 아, 네. 그러니까 자꾸 좀 멀리 가, 멀리 가. 너무 앞으로만 가지 말고. 둘이 좁아지면 안 돼. 네. 패스 미션이 돼, 자신감 있게. 저, 아니야, 아니. 저... 잡은 거예요, 패스를. 아니야. 아니, 저... 아니야. 아니, 저... 아니야. 이거 미안해. 아니, 잠깐만, 이게. 잠깐만, 이게. 아니, 잠깐만. 이거. 야, 박보암, 니네 저희 운동장 돌아, 빨리. 늦게 온 사람 한 바퀴 더 돈다, 너도 가, 너도 가. 늦게 온 사람 한 바퀴 더 돌아. 빨리 잡아! 오, 잡힌다. 잡아, 잡아, 잡아. 오, 빠르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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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오, 잡아, 잡아야 돼. 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힌다! 잡힌다! 잡아! 오, 잡았어! 오케이. 와, 이렇게 뛰듯이 여기서 하라고, 여기서. 아, 좋다. 거기서는 좀 더 침착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을 잡아놔도 돼요. 컨트롤을 해도 돼요. 예. 집중, 집중, 집중. 고, 고. 자, 오케이, 집중. 오케이, 또. 고, 고. 오, 다. 아, 일로 오지 마, 잡아! 안 가, 안 가. 안 가. 자, 넓게, 넓게. 그쵸. 그래, 각을 만들어줘. 자신있게. 그쵸, 오케이. 패스하고, 패스, 서로 패스, 패스. 어, 자신있게. 오케이. 고. 오케이, 좋다. 오케이. 고. 그쵸. 오케이, 좋다. 와. 한 번만 통과해보자, 우리 범 선수도 한 번만. 예, 예. 다 해보자, 해보자. 넓혀봐, 넓혀봐. 어, 좋다, 좋다. 됐어, 됐어, 됐어. 어, 좋다, 좋다. 됐어, 됐어, 됐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괜찮은데요? 아나사라 갔습니다. 선우 형. 네. 아는 사람들 승우하고. 승우야. 승우. 아는 사람 한 번씩 해. 아니, 한번 해보죠, 승우. 대진이 승우하고. 네. 선우 형. 받아주시면 돼, 이거. 아, 선우 형. 민호가 수비 한번 해주고. 네. 이거 미드필드들이 중요해.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오, 민호. 좀 더 공격 여유 있게 돼요. 자, 잡고 패스랑 수비 컨트롤하고. 그렇죠. 에이. 좀 더 벌려주셔도 돼요, 벌려주세요. 급하다, 급하다. 수비가 와 있을 때는 패스 건너가면 안 돼, 건너가면 안 돼. 기다렸다, 기다렸다가. 아, 아깝이. 좀 더 유인해야 돼, 좀 더 유인해야 돼. 잡고 있다가 몸 열어놓고 좀. 아니, 수비 한 명이잖아, 여유 있게 해. 한 번만 팁 드릴게요, 한 번만 제가 컨트롤 해줄게요. 여기서 여기 있으면 수비 안 오면 그냥 바로 여기 주면 돼요. 그러면 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때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요. 타이밍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자꾸 잡아놓고 선우 형이 움직이면 다시 반대로 주면 3점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타이밍이 이해했습니다. 네. 저 뒤 선수도 중요해. 그럼 뒤가 많이 움직여야 돼. 계속 움직여줘야 돼. 각을 열어줘야 되는데. 30점.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해. 타이밍을 줄 때는 좀 빨리 줘야 저 사람이 공간 타이밍이 주니까 네.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중요해. 와 디테일. 와 미쳤다 이건 진짜. 경기 때 봐야겠다. 네.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돌아간다. 좋다. 됐다. 와. 와우. 오케이. 좋아 대진. 대진 좋다. 대진 좋아. 아 좋다. 아. 타이밍 좋다 지금. 해. 바로. 아 좋다 지금. 훈련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반박자 빠른 패스 연습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고. 그러면 타이밍 같은 건 좀 알겠어요? 네. 일단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경기할 때도 패스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개를 들고 좀 그런 타이밍을 잡아서 좀 많이 패스를 줬으면 좋겠고 예. 저도 줄 테니까 그런 거 많이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줄 테니까 멋있다. 좋아. 와. 자, 자랑한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고 경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잘못했습니다. 진짜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진짜 필요한 훈련이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진짜 저... 네, 잘 부탁드려요. 또 뵐게요. 잘... 네, 부탁드려요. 등. 아, 좋겠다. 친분 부럽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부럽다. 빨리 못 가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지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경기 너무 잘 보고 있고 예, 또 이게 지금 팀이 또 더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가지고 예, 또 연락 또 할게. 재성아 그래 재성아. 재성아. 그래도 또 이쪽에 대원아로 가야지. 대원아. 대원아 오늘 만나서 반갑고. 악수를 몇 번 하는 거야. 네 박수 주세요. 예. 야. 네 박수.